커피가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. 잠들기 6시간 전에 마신 커피도 숙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겨울철에 가뜩이나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, 커피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.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추위에 몸을 녹여볼까? 따뜻한 커피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오후 시간이지만 커피나 차를 마시는 사람은 줄지 않습니다. 자기 전에는 안 마시려고 하고요. 아침이나 뭐 점심 때 좀 졸릴 때 주로 마셔요. 오후 한 2시 이후에는 먹으면 잠을 못 자서 그때는 좀 안 먹는 편입니다.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자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커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잠 안 오거나 뭐 잠 설치는 일은 없었어요. 과연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가 잠을 방해할까요?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 잠들기 6시간 전에 마신 커피도 수면 시간을 1시간 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본인은 잠을 못 잤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수면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근데 카페인과 같은 자극성 물질들은 3단계, 4단계의 깊은 수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같은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얕게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숙면은 못 취하는 그런. 사람마다 카페인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달라 카페인이 영향을 주는 시간이 3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밤 11시쯤 잠자리에 든다면 적어도 5시 이후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엔 수면 습관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고 깨는 게 중요합니다. 방 안의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약간 서늘하다 싶은 것이 좋고 습도는 50%에서 60%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YTN 김잔디입니다.